김장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Now when all the Amorite kings west of the Jordan and all the Canaanite kings along the coast heard how the Lord had dried up the Jordan before the Israelites until we had crossed over, their hearts melted and they no longer had the courage to face the Israelites.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다른 그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의 그 마음을 다 놓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저절로 항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네요.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At the time the Lord said to Joshua, Make flint knives and circumcise the Israelites again. 여기에서 Make flint knives, 칼을 만들어서 circumcise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3절 말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So Joshua made flint knives and circumcised Israelites at Gibeth-Haraloth. 여기에서 Gibeth-Haraloth 여기는 할례산이라고 Haraloth 이게 할례산 할례를 주는 그런 또 산까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Flint 하면은 명사로서 flint 쇠대고 치면 불꽃이 생기는 아주 단단한 회색 돌. 그래서 명사로서는 부싯돌 부시 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Circumcised 하면은 형용사로서 할례받은 그런 뜻입니다. 4절 말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Now this is why he did so. All those who came out of Egypt, all the men of military age, died in the desert on the way after leaving Egypt.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으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밀리터리 세대 나온 그 세대가 또 지금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듯이 지금 세대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은 모두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circumcise가 필요하였습니다. 5절 말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All the people that came out had been circumcised, but all the people born in the desert during the journey from Egypt had not. 그래서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